와, 이거 정말 오후 간식으로 딱인걸? 맥플러리? 와우! 맥도날드에서? 진짜요? 가격이랄까? 잠시만,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해요. 아, 조용히. 모델 진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이에요. 치킨 맥너겟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생각한 부담 없는 가격. 오후 간식으로 딱이에요. 오, 해피하다, 해피해. 나, 제디치. 어머니는 켄지, 아버지는 유영진. 케이팝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 우리 케이팝에는 정말 명곡이 많은데 묻힌 곡들이 많아. 아무것도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 제디치가 다시 재부흥시킨다. 누구와?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 미스터 부! 아니, 미스터 부라고 대놓고 얘기할 걸 쓰면 이걸 왜 씌운 건가?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자네가 없인 안 된다네. 굉장히 SOS를 쳤다는 걸 알고 있어. 서로 새침하게. 와 진짜 익히 들어서 알 거라고 믿어. 사실 오늘부터 우리 멤버들이 휴가인데 이 친구야 쉬어서 뭐하나. 그치. 죽으면 평생 잔단다. 잠은 죽어서 자지. 자 두 번째 랜.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네. 반갑네. 이 친구. 안녕하세요. 예. 네. 초면에 예. 이제 이건 벗어도 될까요? 벗어도 됩니다.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K-pop 석사 뉴이스트랜 최민기라고 합니다. 석사의 그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주시고요. 아, 네, 네. 민혁 군!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썼는데 민혁 맞아요? 그러니까 워킹 사이가 장난이 아닌 걸? 반갑네. 와우! 나는 K-pop 보이그룹 전문 몬스타엑스 명문가 민혁이야. 아, 무서워.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 K 보이그룹을 정말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들어 쭉 빼. 너 때문에. 좋아. 자, 다음 불러볼까? 자, 띠띠띠띠띠. 아, 위에서 전화가 안 울리던데. 아, 이거 블루투스라서. 채령! 채령이 되라! 아, 네. 아주 오늘 골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K걸그룹 전문 채령입니다. K걸그룹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애교 없지?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와. 자, 마지막 남았나? 띠띠띠띠띠띠띠띠. 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Happy, happy. 와, 이거 정말 오후 간식으로 딱인 걸? K-pop 순열담은. 야, 혹시 와. 저기부터. 아, 페스타. 안녕하세요. K-pop 순열가문 피리뽐과 제나입니다. 왜 순열가문인지 좀 설명을. 제가 그 피리뽐과의 막내 알찬성민군의 네. 가족. 아 맞아 맞아. 땡땡땡 내게 빼빼. 땡땡땡땡땡 내게 미쳐봐 베이비. 웰컴 스낵을 준비했다네. 자 K-pop 재부흥 르네상스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몸풀기 퀴즈를 진행을 할 텐데 어떤 문제냐? 이 레전드 뮤비 혹은 무대의 소품이나 의상 일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화면을. 아, 오, 너무 쉽지. 오, 대박이다. 우와, 이거 맞출 수 있어? 에이, 다 맞추지. 그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뭐? 이거 쉬운데? 지금 필터가 살짝 인기가요야 지금. 인기가요는 맞습니다. 살짝 뿌연 느낌 저거. 저 장갑이 약간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 민혁. 민혁 뭐지?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 오죠. Make a wish. Make a wish. Make a wish. 땡. 에드워드. 아니야. 좀 예전이야. 땡.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땡! 그렇게 오래된 노래 아닙니다. 유명해요? 타인조 걸그룹. 랜! 블랙핑크. 어떤 노래?
하이올라이트? 승관! 아! 승관! 승관! 승관 뭐? Kill this love! 따따단! 따따단! 예예예예예! 사랑을 죽이다. 미스터 부가 1점 가져가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꽤나 그래도 좀 옛날 노래라고 할 수 있죠. 2000약 10년? 10년? 2010년? 10년 자신 있어. 체령! 체령! 런데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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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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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떡해? 이거 봐! 내가 맞춘다 했지! 와 대박! 시선 보여, 시선 광대 보여. 아파! 야, 뮤비 세트장의 일부분을 보고 맞춘 거잖아. 우와. 그리고 2010년 하면 딱 런데빌. 아, 맞힐 거라 믿었어. 와, 대단하시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종곡입니다. 자, 저런 느낌의 컨셉을 시도할 수 있는 팀은? 아, 나 그거 잠깐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거는 SBS 가요대전 무대였고요. 작년 무대였습니다. 채령! I can't stop me. I can't stop me. 정답.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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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전문 맞네. 와, 근데 뭐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채령 씨가 2점 가져가고요. 우리 민혁, 랜, 예나. 분발할게요. 아직 보이그룹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오케이, 보이그룹입니다. 오케이. 이번 문제 보이그룹입니다. 이번 문제 보이그룹입니다. 민혁, 민혁. 픽션, 픽션. 이거 픽션 맞아? 이거 픽션 맞아? 벌써? 거짓말. No, no. 하지만 그룹은 맞았습니다. 그룹은 맞았습니다. 예나! 예나! 예! 쇽! 쇽! 어! 와! 어! 와! 정답이지! 정답이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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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정답! Every day I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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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혁 씨 저 테이프 기억이 노래에 꽂혔어 바로 K 보이그룹이랑 석사분들이 약간 예 부진을 아 나 지금 분발해야겠다 아. 이번 노래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고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고요 아 근데 10년대 초반 곡인 걸로 알아요 초반 아 알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만 예나 인피니 인피니 아 아니, 이름을 먼저 해야 돼. 예나 인피니트 선배님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 거 하자 거 하자 정답입니다! 아 이거야!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해 나 몰라 나는 BTD인 줄 알았어 맞아 BTD 좋았지 민혁 씨는 아까부터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라고만 외치고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 뭐 하나 맞힌 게 없어요 지금 그게 왜? 왜? 귀족의 삶이에요 맞아 귀족은 원래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에티튜드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채령 채령 내가 제일 잘 나가 21 내가 제일 잘 나가 21 아 너무 너무 잘 맞춘다 맞아요? 맞아요? 우와 야 저 머리 야 저 머리 저걸 보고 저걸 보고 맞춘 거야? 저걸 보고 맞춘 거야? 다 맞춘다! 이걸 보고 어떻게 맞춘 거야? 사실 너무 웃겨 저는 딱 봐도 쌍다라박 선수님 아. 우와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한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그럼 여기에 5점을 태우죠 태우는 건 무슨 뜻이죠? 귀족의 언어인가요? 네, 뭐든 태우겠죠 뭐 5점을 그러면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이 문제는 약간 쉽습니다. 아, 쉽다고요? 네. 야, 이거 한 5년 정도 됐을걸요? 예나! 어, 예나. 눈, 코, 입? 어, 이거 약간 난이도가 있나봐요. 좋습니다. 자, BTS 피땀 눈물! BTS 피땀 눈물!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정답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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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진짜! 와, 진짜! 와, 나 이거 모르는데! 와! 와, 나 몰랐는데! 아, 몰라! 그냥 멋있게 앉아있잖아. 이게 티저가, 티저가 저거였거든. 딱 그냥 이렇게 멋있게 펼쳤어. 그쵸, 그쵸. 어, 에드워드 주니어 3세가 태운 그 오점이 부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피피야? 괜찮아. 이번 게임의 승자는 미스터 부가 됐습니다. 민혁 에드워드 주니어 3세 그리고 석사 이수준 K-POP 석사 우리 렌 씨는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어떤 한 분이 주워먹기 시작하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어요. 저도 솔직히 다 주워먹었어요. 부시가 블랙핑크 Kill this love 그치 맛있게 받아먹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시만요. 아직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고요. 이미지 생겼다. 정말 훈훈하군요. 예. K-POP 재벌가 자제들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예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컵눈명 기준 정하기를 저희가 와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앉아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줄여서 컵눈명이라고 컵눈명 오. 이 명곡의 가치에 비해서 그때 피치를 받아지 못하고 다시 있지. 컴백을 해야만 하는 곡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획자들 저희가 PT를 직접 받았습니다. 아, 그분이 누군데요 도대체? 맞아. 그냥 문명인 분이세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이거를 보내주셔서 이 기획을 해달라. 2021년 문명특급 대기획 컵눈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컵눈명이라는 것은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이다. 아~ 그분이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무대다. 무대.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숨준명은 좀 아티스트와 작곡가, 작사가 위주였다면 저희는 소속사까지. 와. 할 거냐 말 거냐 이 자리에서 딱 말하라고. 와. 아예 컴백 무대까지. 와. 오, 새롭다, 새롭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퍼포먼스 아까워류 너무 세련되류 노래 아까워류를 좀 나눠봤어요. 아우 좋다. 각자 우리 재벌가 자제들이 한 곡씩 가져왔습니다. 자 추천곡들 우리 승관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저희 플레디스의 또 걸그룹 시초. 아 방과 후 애프터스쿨 뱅뱅 너무 좋지. 느낌표까지 딱 아 이거 진짜 좋아. 어떤 컨셉이었죠?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북 퍼포먼스로 행진하는 분들 네. 예. 컴백 무대를 위해서 8개월 동안 준비하셨대요. 말이 안 된다. 와. 8개월? 진짜 그 퍼포먼스로 시작해서 퍼포먼스 끝나죠. 그 북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아. 1번 트랙 Let's Do It입니다. 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뚜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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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해 요즘 저런 걸 뚜덩 와 혼란해. 으악! 으 와우 상무랄! 위아래 나온다. 한다! 난다 난다 난다! 형님! 와. 와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와 멋있다. 던져줘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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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찢었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딱 이 느낌. 뭘 어쩔 건데? 죽든지 말든지. 아 너무 귀여워. 아 미쳤다. 우리 무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짜지도 않았잖아. 승관아, 러블리하다 너. 왜요? 왜요? 갑자기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근데 이거 뱅은 다 우리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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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 저희가 차트를 좀 보자면 월간 차트에서는 2위를 했고요. 와. 주간 차트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이 곡이 왜 재컴백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또 아쉽게 좀 발매하고 나서의 좀 국가적 사건이 네. 있었죠. 활동도 이제 좀 멈췄던 것도 1위를 아마 못 받 예. 그 직접 받는 게 아마 결방 때문에 그 상도 못 받았대요. 맞아.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게.
8개월을 마칭 밴드로 이걸 준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제 잘못이에요. 마칭 퍼포먼스만 봤는데 뱅 영상을 사실 안 봤어요. 뱅 영상을 본 순간 이제 그냥 가슴이 뛰는 거죠. 비켜라! 나도 비켜라! 비켜요 그냥! 비켜라! 자! 나 좀 봐! 가지고 싶어요. 장난 아니야. 와, 저기 어떻게 해요? 너무 멋있어. 박수. 탁 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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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표정. 저 표정.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거 조금만 더 틀어봐. 이분이 손키스까지 날려요. 와. 아, 저분이 그냥 날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 나온다. 브라보가 저분은 본인의 씻고 있는지 몰랐을 거야. 몰랐어요. 손키스라면 입술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니야. 매몰어지고 놀라기도 하는데 손키스도 보내주고 싶고. 그냥 녹아든 거구나. 복차로는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에이. 그리고 좀 더 멋있던 게 퍼포먼스도 좋은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고 막 좀 더 과감하게 보여주는 거야. 레이나 누나가 우우우우우 아차. 가성이 아닌 진성으로 쫙 올리는데 그 쾌감 너무 감사하죠. 레이나 씨 피셜 애프터스쿨 노래 중에 가장 높은 피치를 찍었다고 그때. 좀 존경스럽죠. 우리가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재벌과 자제분들 안 신나요? 근데 재재님 그 느낌 알아요? 나 너무 신나는데 옆에 사람이 더 신나 보여서. 그럼 너도 미쳐라. 미쳐라 너. 그렇게 차마 못 신나겠는 느낌. 맞아 뭔가. 근데 잠깐만요. 애프터스쿨이 컴누명에서 어떤 곡으로 컴백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격렬하게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것이 뱅이냐 디바냐. 전 디바예요. 저도 사실 디바파입니다. 전 디바파예요. 아 그래요? 자 디바. 와 이거네. 와.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 나 디바야. 나 디바. 나도 디바. 나도. 그리고 북은 다시 연습해야 돼. 북은 맞아. 8개월 걸려. 8개월. 이거 지금 나와도 돼. 어쩔 건데 지금 방금? 방금 단합된 거 봤죠? 진짜 단합. 방금 단합된 거 봤죠? 진짜 단합. 그 곡이 이런 곡이야. 그러니까 모두를 일어나게 하는 곡인 거죠. 힘든지 모르겠네. 너무 재밌다. 나는 그래도 뱅이다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이게 북은 너무 연습하기 어려워. 이거 어차피 8개월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내일부터 해도 진짜 빨라도 크리스마스 때 나오겠네. 그러면 미국의 백화 누님도 연락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멀리 있고 저희가 가인님한테까지는 연락 드렸습니다. 오. 일단 정아 언니부터 좀 가려고. 정아 언니 아시죠? 알죠. 마음을 따라 쿵쿵쿵. 심장이 이리듬을 따라가게 쿵쿵쿵 쿵쿵쿵. 심장이 이리듬을 따라가게 쿵쿵쿵.
근데 가끔 이제 컴백주 때만 쿵쿵쿵 하다가 이제 그 다다음 주에는 그냥 쿵쿵쿵만 하시거든요. 아쉬워. 아, 제발 세 번 해주길. 제발 세 번 해주길. 쿵쿵쿵 이거지. 맞아. 제발 세 번 해주길. 이거지! 채정씨, 이게 사실 저 이 파핑이 정말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전 못합니다. 저 마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슴 펌핑 저희가 꼭 찾아가 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버전으로 바꿀 부분은 어딜까요? 일단은 꼭 유지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이 노래의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Brave sound. Brave sound, Brave sound. 무조건 이건 유지를 시켜줘야 돼. 아, 2009년, 10년 이때만 나오던 그 도입부의 Brave sound. 그래서 Brave sound 딱 나왔을 때 미쳤을까? 토요일 밤일까? 아니면 디바일까? 뭐 옛날에 MP3 미키마우스 할 때 Brave sound, Brave sound, Brave sound 계속 그거만 계속 나와. 거의 브레이브 마우스였어요. Brave sound. 근데 좀씩 달라. 내가 들으면 조금 알아. 달라. 나중에 들으면 알아. 고칠 부분이 브레이브 사운드 크게밖에 없나요? 렌씨! 그래도 의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요? 그 트렌디함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트레이닝복 같은. 아, 트레이닝복. 아까 뱅을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약간 접목시킨 거예요. 뱅과 디바. 디바 뱅. 디바 뱅? 약간 섞이면 두 가지 모습을 약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디바! 디리트 디바! 혹시 죄송한데 오늘 찍는 거 육회분이에요? 육회분이에요? 오늘 찍는 거 육회분이에요? 접고 켰다 다시 해서 제이다! 제이다! 진짜 가슴이 뛰어요. 너무 아름다운 야